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 만안 출신 교육위원 강덕구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주신 우리 교사 노조연맹 김용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주신 우리 산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신 분 한 분 한 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병 서울 교사 노조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수현 경기교사노조위원장님, 예, 그리고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님, 예, 그리고 장은미 충남교사노조위원장님, 예, 그리고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님, 예, 그리고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민재 전국 중등교사 노조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희성 연맹 정책 기획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8월 26일 교단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하고 그리고 교실에서 상의를 벗는 등 도가 넘는 심각한 교실 상황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일이기에 저희들은 지난 7월 14일 교사노조연맹과 같이 정책 토론회를 추진했고 오늘 발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학교와 교실에서 교육 공동체의 희망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집행 순서는 우리 김용소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자유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소입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강덕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행여 우리 제자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은 없을까 하는 자기 검열 속에서 이를 키우지 않고 덮어버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동안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근본 원인은 일부 학생의 위기 행동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가능합니다. 교실 속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무려 77.3%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이식되어 있습니다.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여야 교육상임위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이 문제는 정쟁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야가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오늘 열리는 학생생활주도 근거가 되는 초등등교육법 개정 기자회견을 필두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 기자회견 낭독을
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 노동조합 연맹과 함께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그리고 교원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17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정안이 발의하게 된 취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합의와 숙고의 과정을 신속히 거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지난 5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로 강제 전학을 오게 된 한 학생은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까면서 와 같은 거침없는 말을 서슴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며칠 후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에게는 거듭해서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을 향해 욕설, 손가락질, 보복 협박까지 하며 교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위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는 물론 같은 학급 학생들이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마치 촬영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한 장면이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남학생은 상의를 완전히 벗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고 이 내용 또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일부는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단기간 내 여러 SNS를 통하여 확산되며 교육활동 침해의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교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위기행동 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상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 14일 강북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는 물론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후속으로는 학부모단체와 학생단체는 물론 학생인권활동가와 법률단체와도 토론회를 추진 중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학생의 징계를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 1항에 징계하거나 그와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8조 3항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으나 교사의 지도 권한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조례 및 학칙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실질적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보호를 최우선하면서도 동시에 위기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내에서 위기행동이 벌어졌을 때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행여 민원소송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수업 중 돌발적인 위기행동에 대한 교육교원의 교육적 지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및 지도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학교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권과 다수의 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더 깊이 연구하고 학교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하루빨리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5일 강덕구 국회의원 교산호주연맹 감사합니다.